선배 있었네요? 어, 왜? 아니, 보증 촬영한다면서요. 오늘 어떻게 갈 건데요? 나 좀 나갔다 올게. 아, 어디 가게요? 곧 한 작가님 오실 텐데. 아, 서점 좀 가게. 자료 찾아볼 게 있어서. 아니, 아, 서... 잘 있었어요? 어, 이게 얼마 만이에요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. 저도요. 에이, 거짓말. 그런 사람이 연락 한 번이 없어요? 그렇게 됐어요. 미안해요, 형태씨. 괜찮아요. 아, 진짜 선배는 한 작가님 보고 나가라니까. 촬영 뭐 잘못된 거 있어요? 웬 보충 촬영이에요? 아, 몰라요. 어제는 한댔다가 오늘은 또 안 한다더니 아, 서점 간다고 나갔어요. 진짜 이상해요. 한 작가님, 저 편집실 가 있을게요. 곧 오실 거죠? 네. 네. 여기가 응급실입니다. 아버지, 여기가 업무과예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믿어지지가 않아요.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진짜 나인지. 아, 저 아버지 예전처럼 저한테 말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? 아버지가 존댓말 쓰시니까 불편해서요. 그래도 되겠어요?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의사 가운인데 한번 입어보실래요? 유용준, 이거 정말 내 의사 가운인가 봐요. 아니, 내 의사 가운인가 봐.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? 그럼요. 자, 예. 쉬고. 자요. 어때? 정말 의사 같아? 아버지, 정말 의사셨어요.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요. 솔직히 아버지랑 저 잘 안 맞았어요.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들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. 왜? 비현실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착한 척하는 거. 내가 보기엔 큰아들 민수도 착한 사람 같은데. 아유, 아니에요. 전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에요. 제 자신이 속물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요.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거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.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지.
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버지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. 근데요,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데 저 의사로서의 아버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어요. 아버지 닮은 의사 되고 싶어서 의대에 갔는데 언제부턴가 의대 간 것도 후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만 쌓여갔어요. 사실은 의사로서 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건데 괜히 꼬여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. 죄송합니다. 난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. 그리고 큰아들 민수도 분명히 좋은 의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,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. 잠시만요, 아버지. 네, 여보세요? 검찰이요? 예. 예. 지금 환자가 의식은 깨어나셨지만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환자 상태로선 좀 곤란하고, 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그 병원 구경 잘했어요? 네, 기분이 좋아요. 당신 기분 좋아서 다행이에요. 아, 순정 씨 멋있어요. 의사 가운 입은 모습이 아주 잘 어울려요. 고마워요. 저기, 이따 퇴근할 때 저랑 데이트 할래요? 미안해서 어떡해요.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. 아, 괜찮아요, 순정 씨.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. 지수 씨. 어, 희로 씨. 왜 도망가요? 누가 도망갔다 그래요? 지수 씨 지금 도망가는 모습 다 봤어요. 나 안 도망갔거든요. 갑자기 사무실에 놓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가는 길이었어요. 사무실에 뭐 놓고 왔는데요? 아, 결제 서류요.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? 난 또 결제 서류 놓고 온 줄 알았네.